개발 관련 내용입니다. 강북구 삼양사거리에 29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저층 상권 밀집 지역인데다 층수가 제한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민영 개발로 승인돼 앞으로 지역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강북구 삼양사거리 일대입니다. 솔샘 시장을 포함해 상권이 형성된 준주거지역으로 층수가 제한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이 가운데 미아동 705-1번지 등 9,200여 제곱미터는 낡은 주거지역 개발을 위해 지난 2006년 지구단위 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강북구가 삼양사거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민간개발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5층, 지상 29층 건물 4개동이 들어섭니다. 주상복합에는 근린생활과 판매시설, 공동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등 공동주택 497세대가 공급됩니다. 여기에 24.5%에 해당하는 73세대는 공공임대로 기부해 주상복합 건물 용적률을 높였고 도로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은 강북구에 기부 체납됐습니다. 이 같은 재정비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삼양사거리 주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의 주상복합사업은 오는 8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9월 착공해 2024년 11월 29층 건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